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쿠가 VM410이라는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연결 방식을 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하드웨어 특성만으로 주변 소리를 걸러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하드웨어 특성이란 지향각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단일 지향성 캡슐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걸러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클릭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녹음 품질 자체는 준수합니다.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게 내려온 케이블 커넥터 부분이 옷에 스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수음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그 소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과 옷이 스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용자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꽤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땐 부드러운 면 소재 옷을 택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 헤드셋답게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성능도 좋지 못합니다. 주변이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면 별도 사운드 카드를 통해 노이즈 캔슬링 혹은 노이즈 게이트 기능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끝!